안녕하세요. 도전집을 찾아 소개해드리는 박정수 팀장입니다. 네, 제가 한 6개월 전에 나왔던 현장 신규 타입 소개해드리려고 이렇게 또 나와봤습니다. 오늘 제가 나온 이것은 경기도 광주시 신현동인데요. 이 신현동은 고급 주택 중에서도 손에 꼽을 만한 아주 멋스러운 집이 되겠습니다. 바로 소개 도와드릴게요. 자, 바로 옆에 자리를 잡고 있는데요. 제가 6개월 전에 소개해드렸던 이제 앞세대랑 조금 다르지만 좀 비슷하게 나와 있어요. 우선 이제 다른 점은 이제 주차 타입이 좀 다르게 나와 있는데 이곳 같은 경우는 이렇게 벙커형으로 주차장이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좀 다양하게 나와 있어요. 앞집은 필로티, 저 앞쪽은 지상형. 이런 식으로 크기도 다르고 주차 타입도 다르고 방 개수나 구조가 모두 다르게 나와 있으니까 좀 다양하게 집을 볼 수 있는 그런 현장이 되겠습니다. 우선 주차장 같은 경우는 저 안쪽에 지금 나무로 이렇게 합판을 대놨는데 좀 임시로 지금 사무실로 쓰고 있는 거고요. 원래는 이 공간이 없어요. 따라서 이제 차량은 두 대로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이 충분히 확보가 되어 있고요. 이 앞쪽 도로는 8m 도로가 확보가 되어 있기 때문에 운전이 서툰 여성 운전자라고 해도 충분히 주차하시기가 좋을 것 같습니다. 추후에는 이 위쪽에 오버헤드 도어도 시공이 될 예정이고요. 안쪽에 뭐 전기랑 수전까지 다 들어갈 예정입니다. 안쪽에 배수구도 이렇게 잘 확보가 되어 있고요. 이쪽을 통해서도 계단실로 올라갈 수 있지만 저는 이쪽으로 한번 이동을 해볼게요. 자, 이제 메인 진입로 같은 경우에는 이쪽 하나 그리고 저 끝에 하나가 또 추가적으로 있는데 계단 오르기가 좀 불편하신 분들은 저쪽을 통해서도 주방으로 바로 이동이 가능하겠습니다. 따라서 이제 무거운 짐들 들고 올라가실 때는 저쪽으로 올라가시면 조금 더 유용할 것 같네요. 올라가는 계단도 전부 다 석재로 마감이 돼서 관리하기 굉장히 좋고 폭도 굉장히 넓어요. 그리고 이 안쪽에도 간접 조명이 들어가기 때문에 어두운 밤에도 계단 안전하게 오를 수가 있겠습니다. 올라가 보시죠. 네, 이렇게 계단 20개를 올라오면은 바로 우리 집 앞에 전실부를 볼 수 있겠는데요. 이 카메라 옆쪽으로도 길이 있기는 해요. 그래서 거기는 좀 창고 같은 거 놓으시면 좋을 것 같고 앞마당 쪽에는 이렇게 포치가 어느 정도 확보가 되어 있는데 이 계단실 아래까지 좀 비를 안 맞추기 위해서는 앞쪽에 조금 렉산을 연장해 주시면은 쓰시기 좀 더 유용할 것 같습니다. 들어오는 입구 쪽에도 이렇게 또 간접등이 들어가 있네요. 그래서 전실 앞에도 좀 환하게 이용할 수 있겠고요. 이 전실을 통해서 이제 마당부도 만나보실 수 있겠는데요. 마당 앞쪽까지는 이렇게 석재 그리고 그 바깥쪽으로는 잔디로 이렇게 마감이 되어 있습니다. 중간중간 조경수도 식재가 되어 있지만요. 원하시는 나무 충분히 식재해놓고 이용 가능할 것 같아요. 햇빛이 너무 잘 들어가지고 한쪽에는 조그맣게 텃밭 같은 거 해놓으셔도 좋을 것 같네요. 그리고 이 앞쪽에는 산세가 쫙 우거져 있고 이 앞에 지금 뷰를 조금 간섭하고는 있지만 딱 여기서만 살짝 가리고 2층으로 올라가서 보시면은 간섭이 없기 때문에 이 점은 참고하시고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중간중간 가로등도 들어가 있고요. 여기 수전까지 들어가 있어서 여기 화단에 물 주시기에도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밖에 갑자기 막 공사가 또 시끄럽게 또 진행이 되고 있네요. 제가 빨리 좀 진행을 해야 될 것 같네요. 자, 이제 다시 돌아서 이제 건물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 건데요. 자, 여기가 이제 거실 전창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에 햇빛이 쭉 들어오는 이제 거실부가 되겠고요. 야, 창 높이도 굉장히 높게 잘 확보가 되어 있어요. 건물 한번 쭉 비춰봐 주세요. 외부 마감재 같은 경우에는 이제 브라운톤의 와일드 롱보리 합역 시공이 되어 있고요. 지붕은 징크로 마감 처리가 되어 있습니다. 중간중간 투명 난간유리도 볼 수 있겠고요. 굉장히 현대적인 그런 구조물을 볼 수 있겠어요. 층수는 지하층을 포함해서 총 4개 층 구조로 나와 있고요. 옥탑에는 대형 루프탑까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안쪽으로 한번 이동을 해볼까요? 네, 실내 공간 첫 번째로 전실부터 소개를 도와드릴 건데요. 야, 전실 크기가 정말 넓게 잘 나와 있습니다. 안쪽에 신발장도 이게 기역자로 굉장히 넉넉하게 잘 확보가 되어 있고 입구 쪽에는 또 이렇게 벤치형 수납장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 앉아가지고 이제 부츠나 어린 자녀분들 신발 신은 시기에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암쪽에도 이제 콘센트가 있기 때문에 이 안에서도 전기 쓰시기 좋을 것 같고 여기 전실에서 바라보셨을 때 정사각형 구조가 아니고 살짝 이렇게 꺾여 있거든요. 이게 왜 그러냐면은 이제 제가 앞에 영상에서 소개를 도와드렸지만 집에서 나왔을 때 이제 앞집이 아니라 저 앞에 있는 이제 산세를 약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각도이기 때문에 또 이렇게 살짝 비스듬하게 입구를 빼놨다고 합니다. 그리고 왼쪽 편에는 또 이렇게 육중한 중문이 들어가 있는데요. 또 이렇게 원도어 슬라이드 도어로 들어가 있습니다. 안으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네, 이제야 좀 조용하네요. 밖에 공사 소리 때문에 좀 많이 어수선했는데 다시 한번 양해 말씀 부탁드리고요. 1층 구조는 제가 서 있는 이 거실을 포함해서 주방 그리고 방이 하나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야, 이 거실 밖에서 보는 것보다 이 안에서 보니까 훨씬 좋네요. 이 전창도 그렇고 이 양 사이드로 피스탕이 하나씩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가 약간 이렇게 파노라마 뷰처럼 이렇게 바라볼 수 있는 또 그런 장점이 있고 이 층고가 거의 한 2.9m가 나옵니다. 이런 샤시 같은 경우도 알루미늄으로 맞춤 제작했다고 해요.
따라서 다른 데서 볼 수 없는 또 이런 개방감까지 보실 수 있겠고요. 전체적으로 이렇게 화이트톤 도장마감까지 해놔서 그런지 조금 더 화사한 그런 느낌이 듭니다. 위쪽에는 삼성 제품 시스템 에어컨, 실리팬 모두 다 잘 들어가 있고요. 아트롤 같은 경우는 이쪽을 온전히 쓰셔야 되겠는데 안쪽에 이렇게 또 빌트인으로 TV 놓을 수 있게끔 장이 따로 시공이 되어 있어요. 아래쪽에는 이제 에탄 난로까지 볼 수 있겠고 이쪽에 DP되어 있는 소파는 지금 4인용이 들어가 있지만 안쪽까지 놓으시면 6인용부터 8인용까지 아주 넉넉하게 소파 배치까지도 가능하겠습니다. 그리고 기본적인 이제 LDK 구조다 보니까 바로 다이닝 공간을 볼 수 있겠는데요. 위쪽에 조명도 굉장히 또 고급스럽게 들어가 있네요. 이쪽 식탁도 지금은 또 6인용인데 이 앞에까지 연장하시면 8인용 충분히 배치가 가능하겠고요. 이 뒤쪽으로는 이 피스창을 통해서 옆에 있는 산세까지 바라볼 수 있습니다. 지금은 산이 안 이쁜데요. 또 여기가 또 이게 풀이 또 울창하게 자라고 나면은 조금 힐링되는 또 그런 공간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안쪽에 이제 콘센트도 들어가 있어서 전기도 바로 이용이 가능하겠고, 자 이번에는 주방 공간을 볼 건데요. 앞집이랑 다르게 이렇게 블랙톤으로 이렇게 도장 마감을 전체적으로 해놨었네요. 그전에는 약간 훈증 무늬목 이런 디자인이었거든요. 그래서 약간 대칭형 구조로 보시면 되겠고, 이제 안에 들어가 있는 이런 구조 같은 경우는 거의 비슷하게 들어가 있네요. 제일 먼저 아일랜드부터 한번 살펴볼 건데요. 상판은 세라믹으로 들어가 있는데 이 폭이 정말 넓습니다. 그래서 이 앞쪽까지 이렇게 또 이게 수납 공간으로 이렇게 마련이 되어 있고요. 또 이렇게 반자동으로 들어가 있어서 이용하시기도 굉장히 좋아요. 인덕션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밀레사 제품으로 똑같이 들어가 있고 후드 일체형으로 들어가 있어서 위쪽에 후드가 없어서 또 앞에 있어 시야를 가리지 않는 그런 장점까지 있습니다. 앞쪽 콘센트도 볼 수 있겠고요. 또 이렇게 듀얼용으로 블랑코 싱크볼이 이렇게 두 개가 들어가 있어요. 수전까지도 이렇게 검정색으로 또 일체감을 줘가지고 굉장히 통일감 있는 그런 물을 볼 수 있겠고, 이 뒤쪽도 한번 살펴볼게요. 자 제일 왼쪽 부분은 또 이렇게 시스템 망장이 들어가 있고요. 이쪽 편은 양계형으로 이렇게 도어를 시공했습니다. 앞집이랑 완벽하게 동일하네요. 그래서 이렇게 또 혼바 공간을 이용할 수 있는데요. 안쪽에 들어가 있는 집기는 전부 다 이렇게 옵션으로 포함되어 있다고 하니까 네, 요점도 참고하시고, 밑에는 또 이렇게 깔끔하게 수납장으로 처리를 해놔서 또 이용하기 또 편리하게 배치를 해 놓았습니다. 그리고 이 왼쪽에도 그러면은 냉장고가 들어가 있군요. 네, 완벽하게 갔네요. 그래서 이제 냉장고랑 이제 김치 냉장고, 이렇게 냉동고를 같이 이용할 수 있는 제품 두 개 들어가 있고, 뒤쪽에 또 냉장고 하나 더 있어요. 그래서 이게 두 칸이라고 실망하지 마시고요. 자, 요쪽 칸도 한번 살펴봐 주시겠어요? 아일랜드 아래쪽에는 또 이렇게 식기세척기가 들어가 있고요. 뒤쪽에 또 대형 피스창이 들어가 있어서 또 굉장히 환한 주방부를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쪽에 단차를 둬서 이 위쪽 공간을 또 따로 이제 구분을 해 놓았는데요. 오른편에 있는 여기부터 한번 들어가 볼게요. 자 계단 아래 있는 이제 펜트리 공간이 되겠는데, 야, 여기 제가 머리가 안 닿을 정도로 층고가 높습니다. 등도 들어가 있어서 되게 환하게 쓸 수 있겠고, 안쪽에 이 수납 공간이 또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수납력이 정말 뛰어난 것 같고요. 콘센트도 들어가 있기 때문에 여기다가 뭐 로봇 청소기 놓으셔도 되겠고, 아니면 무선 청소기 타워 여기다 비치해 놓으셔도 좋을 것 같네요. 자 계단은 그리고 이제 세 칸 올라가시면은 이 뒤쪽 공간이 또 자리를 잡고 있는데, 제가 보조 주방이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보조 주방부터 보여드릴게요. 자 이제 첫 번째 안내사항으로 안쪽에 들어가 있는 가전들 전부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제일 앞쪽부터 볼게요. 이제 양문형 지금 냉장고가 들어가 있는데, 앞에 있는 냉장고 쓰시고 이제 뭐 김치 냉장고나 아니면 좀 잘 안 쓰는 뭐 냉동식품들 있잖아요. 그런 거 여기다가 보관하시면 좋을 것 같고, 또 세탁 건조기 일체형 타워형으로 또 이렇게 들어가 있어서 공간 활용을 굉장히 잘 해 놓은 것 같습니다. 옆에도 이렇게 수납 처리를 해 놔가지고 여기는 이제 세제 같은 거 보관하시면 되겠고, 제일 안쪽에는 이제 보일러실을 자리를 잡고 있어요. 그래서 이 안에는 또 보일러 소음 방지를 위해서 이렇게 또 도어까지 시공이 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 뒤쪽에 환기창이 있기 때문에 이제 반대편에 있는 보조주방 쓰시기 정말 좋을 것 같은데, 애벌빨래나 이제 기름기 있는 식기들 세척하실 수 있게끔 싱크대 큼직하게 들어가 있고, 보조주방으로서 쓰기 좋은 이런 또 조리 공간도 넉넉하게 잘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보통 한 2구짜리 뭐 하이라이트 들어가 있는데 여기는 3구짜리 인덕션이 들어가 있어요. 위쪽에 후드도 잘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포켓도어 닫아놓고 냄새난 요리 하시고 뒤쪽에 있는 창으로 환기까지도 완벽하게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되겠습니다. 요리 좋아하시는 주부분들이 굉장히 좋아할 만한 그런 구성이에요. 자 그리고 이제 왼쪽 편에도 포켓도어가 하나 들어가 있는데 이쪽에 욕실이 들어가 있어요.
야, 호텔에서나 볼 법한 아주 고급스러운 인테리어를 자랑하고 있는데요. 그전에는 여기 이렇게 뭐 못지등이 달렸었는데 어디 갔는지 안 보이네요. 네, 조명은 이렇게 터치식으로 들어가 있고 액상 아크릴, 네, 이렇게 세면대까지 들어가 있습니다. 수전은 다 빌트인으로 들어가 있어서 여기 청소하시기도 굉장히 편리하겠고요. 제일 안쪽에는 또 이렇게 콘센트가 들어가 있어서 드라이기 같은 제품 또 이용하시기가 좋을 것 같아요. 아래쪽은 또 수납장 처리를 해놔서 뭐 휴지, 수건 충분히 수납이 가능하겠고 오른편에 또 이렇게 부스가 시공이 되어 있어요. 자, 제일 안쪽 공간에는 또 이렇게 고급스럽고 관리하기 좋은 스테인리스 해바라기 수전까지 볼 수 있겠고요. 아래 이렇게 육각까지 또 일체감 있게 잘 시공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제 그 앞쪽에는 변기 공간이 들어가 있는데요. 아메리칸 스탠다드 비데에 전부 다 제공되는 옵션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부스가 시공이 되어 있어야지 냄새 차단도 되기 때문에 이용하시기가 정말 좋아요. 자, 이런 호텔식 욕조가 여기가 하나가 아니고 위에도 두 개가 더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 또 기대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제일 안쪽에는 1층에서 쓸 수 있는 방 공간이 하나 마련이 되어 있는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 방이 그렇게 크진 않아요. 하지만 이게 상대적인 거고 여기 안쪽에는 뭐 충분히 뭐 침대나 뭐 책상 충분히 배치가 가능하겠고 그리고 여기 전창이 굉장히 크게 잘 들어가 있어요. 지금 햇볕도 정말 잘 들어오는 상태고요. 지금 이제 싱글 슬라이드 도어로 시공이 되어 있어서 지금 밖에는 나갈 수가 없어요. 하지만 뭐 여기 앞에 있는 난간 제거하시면은 추후에는 이렇게 나가서 이용하실 수 있는 그도 그런 공간으로 이용이 가능하겠습니다. 저 같으면 뒤쪽에다가 이렇게 테라스 같은 거 하나 좀 시공해 놓고 싶네요. 자, 각방 온도 제어기나 이런 것도 잘 들어가 있고요. 제 안쪽에 또 이렇게 도어가 하나 들어가 있는데 제가 저 안에 들어올 수 있는 문이 하나 더 있다고 설명드렸잖아요. 자, 이쪽을 통해서 또 올라올 수 있습니다. 한 계단 한 5개 정도만 올라오시면 되겠네요. 그래서 이제 무거운 짐들 들고 올라오실 때는 이 문을 통해서 들어오시면 되겠고 이 방 쓰시는 분들이 답답할 때 한 번씩 나가서 이렇게 바람 쐴 수 있는 또 그런 공간으로 이용이 가능하겠어요. 자, 이번에는 2층으로 올라가 볼 건데요. 2층 올라가는 계단부 보시면은 손잡이도 튼튼하게 잘 들어가 있고 계단은 전부 다 원목으로 이렇게 마감이 잘 되어 있습니다. 중간중간 센서 등으로 어두운 밤에도 계단 오르락내리락 하시기 좋을 것 같아요. 바로 올라가 보시죠. 2층에는 마스터룸을 포함해서 방이 총 3개가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이 계단실 앞쪽에 보시면은 계단층 공간이 또 마련이 되어 있어요. 여기 지금 콘센트가 있다 보니까 여기에는 아예 장으로 꾸미셔도 되겠고 아니면 이렇게 하프장을 놓고 그 위쪽에는 뭐 예쁜 그림이나 이런 거 걸어놓으셔도 좋을 것 같네요. 제일 안쪽 이제 복도 공간을 통해서 이제 안방으로 들어갈 수 있는데 한번 이동을 해볼게요. 네, 중간에 이렇게 비디오폰도 들어가 있고요. 안으로 쭉 들어오시면은 이제 메인 공간인 마스터룸을 볼 수 있겠습니다. 마스터룸이다 보니까 역시 큼직한 사이즈를 자랑하고 있고요. 마찬가지로 이 창이 예술이네요. 이 앞에 있는 전망을 쭉 바라볼 수 있어서 너무 좋아요. 그리고 침대 옆으로도 환기창이 들어가 있어서 이 안방 공간 환기하시기도 정말 좋고요. 자, 여기 발코니 공간으로 나갈 수 있는 또 문이 하나 있거든요. 밖에부터 한번 나갔다 들어와 볼게요. 발코니 공간은 이 투명 유리를 통해서 굉장히 개방감 있는 공간을 연출하고 있는데요. 이 아래쪽 폭도 한 1.2에서 한 1.3m 정도 잘 확보가 되어 있어요. 방수 처리도 잘 되어 있고 저 안쪽에 이제 수도도 들어가기 때문에 이 공간에서 물을 사용하시기도 굉장히 좋겠습니다. 이 왼쪽으로는 이제 욕실이랑 연결된 문이거든요. 제가 이따 욕실에서 다시 한번 언급을 해드릴 거고요. 이 위쪽을 막고 여기다가 뭐 폴딩 도어를 놓고 쓰신다고 하면은 약간 썰룸처럼 그렇게 또 이용이 가능하겠습니다. 자, 다시 안으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네, 이번에는 마스터룸이랑 연결되어 있는 욕실이랑 드레스룸 소개를 도와드릴 건데요. 이렇게 순환식 구조로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제일 먼저 이 드레스룸부터 한번 소개를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들어오는 입구도 포켓도 잘 시공이 되어 있고 앞에 보시면은 지금 다 시스템장이 다 들어가 있는데 여기는 이제 높낮이나 뭐 크기 이런 이제 선반들을 전부 다 조절해서 쓸 수 있는 그런 시스템장이에요. 중앙에는 공간을 잘 활용하기 위해서 벨트랑 시계 보관할 수 있는 또 오픈형 수납장이 잘 들어가 있습니다. 굉장히 와이드하게 들어가 있어요. 위쪽에 조명 같은 경우도 레일 조명이 들어가서 여기 채도 충분히 조절이 가능하겠고요. 왼쪽에 스타일러도 지금 포함되어 있는 옵션이 되겠습니다. 5인용으로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옆에도 피스창이 있고 콘센트가 있어서 뭐 추가적으로 뭐 놓고 싶은 게 있다고 하시면은 중간중간 놓을 수 있는 공간이 많으니까 요점을 또 참고하시고 이 드레스룸 이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또 여기는 또 환기창으로 나와 있어서 또 습도 조절하시기에도 굉장히 좋을 것 같네요. 자, 그리고 반대편으로 돌아보시면은 전창 옆이랑 연결된 또 부부욕실 자리를 잡고 있는데요. 여기 투인으로 또 이게 세면대 공간 잘 들어가 있고, 네, 이렇게 터치식 조명도 잘 들어가 있습니다. 아래에서 보여드렸던 욕실과 마찬가지로 액상 아크릴 세면대에다가 또 이렇게 빌트인으로 수전까지 잘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야, 제일 안쪽으로 한번 들어와 볼게요.
자, 여기에 지금 또 욕조가 들어가 있습니다. 성인분 충분히 누워서 목욕할 수 있는 이제 욕조 크기가 되겠고, 안쪽에 또 샤워기가 들어가 있어서 뭐 입식으로 샤워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이 아래쪽에서도 이렇게 물이 나오는 구조로 되어 있어요. 굉장히 고급스럽네요. 그리고 여기 딱 누워가지고 저 밖에 이제 숲전망을 바라볼 수 있는 또 그런 공간이 되겠습니다. 굉장히 또 낭만이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쪽에 또 샤워할 수 있는 부스가 따로 시공이 되어 있는데요. 이 공간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샤워도 가능하겠지만 여기는 습식으로 또 찜질이 가능합니다. 이 아래쪽에다가 이렇게 아로마 같은 거 충전해놓고 이제 이용하시면은 또 아로마 스팀 이런 거를 또 누릴 수가 있어요. 아, 출근할 때 이런 데서 스팀 한번 쫙 하고 가시면은 기분이 정말 좋을 것 같네요. 그리고 이제 반대편에는 용변 볼 수 있는 공간이 마련이 되어 있는데요. 아메리칸 스탠다드 비데 옵션으로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첫 번째로 마스터룸 보여드렸고요. 다시 복도 안쪽으로 돌아가서 방 순서대로 소개를 도와드릴게요. 자, 계단실 올라와서 왼쪽에 있는 방부터 소개를 도와드릴게요. 여기 같은 경우는 이제 두 번째 이제 방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이 오른쪽에 붙박이장이 들어가 있는데 유리경으로 이렇게 시공이 잘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정신 거울은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 공간이 끝이 아니라 이 안쪽에도 이렇게 공간이 깊숙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여기는 침대도 충분히 수납이 가능하겠고요. 이 공간이 조금 부족하다 싶으시면은 약간 이렇게 2층 침대 있죠? 뭐 위에는 침대로 쓰고 아래는 책상으로 쓰고 이런 식으로 아이들 방으로 꾸며주셔도 정말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아무래도 이 공간이 좀 널널하게 이용이 가능하거든요. 자, 그리고 오른쪽에 또 이렇게 또 전창이 들어가 있습니다. 제가 1층에서 보여드렸던 창이랑 같은 방향으로 들어가 있어서 지금도 이렇게 햇빛이 쭉 들어오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리고 제 안쪽으로 한번 이동을 해볼게요. 이제 1층에서 보여드렸던 방이랑 구조가 거의 동일한데 여기가 조금 더 크게 나와 있습니다. 제일 안쪽에는 이제 붙박이장이 쭉 시공이 되어 있기 때문에 옷 수납도 걱정이 없으실 것 같고요. 이쪽 편에 공간이 좀 들어가 있거든요. 자, 제가 앞에서 보여드렸던 방처럼 이 공간도 이렇게 침대를 놓으시거나 아니면 뭐 2층으로 이렇게 놓고 이용하시면은 마찬가지로 이 공간을 또 널널하게 이용이 가능하겠습니다. 근데 이 방은 조금 더 크기 때문에 그냥 침대 놓고 책상 넣으셔도 부족함은 없을 것 같아요. 이제 아래에서 보여드렸던 이제 방이랑 이제 그대로 위로 올라왔기 때문에 여기서 보이는 창도 마찬가지로 굉장히 개방감이 좋다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자, 이제 여기를 보여드렸으면은 네, 예상을 하셨을 거라고 봐요. 반대편에 또 욕실이 이렇게 들어가 있는데 1층에서 보여드렸던 욕실이랑 거의 완벽하게 들어가 있습니다. 1층에서 못 보여드렸던 못지등이 여기 있었네요. 아마 1층에도 들어갈 것 같은데요. 오른쪽에 있는 이제 샤워 부스랑 변기 모두 다 동일하게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여기는 간략하게 생략하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2층 공간 전부 다 소개를 도와드렸습니다. 옥탑 공간이 또 굉장히 잘 나왔거든요. 바로 올라가 보도록 할게요. 네, 마지막 대망의 3층으로 올라와 봤습니다. 자, 이 제일 안쪽부터 한번 살펴볼까요? 층고가 정말 높게 잘 나와 있죠. 개방감이 너무 좋습니다. 이 뒤쪽으로 창도 대형 픽스창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저 앞에 있는 숲전망까지 쭉 볼 수 있겠고요. 이 앞에 이제 주방이 또 따로 마련이 되어 있어가지고 세대 분리하시기가 정말 좋을 것 같아요. 제 앞쪽에는 3부짜리 인덕션도 들어가 있고 싱크불도 큼직하게 잘 들어가 있어요. 이 뒤쪽에 콘센트가 있어서 냉장고도 하나 놓고 이용하시면은 아주 완벽할 것 같네요. 밑에 수납장도 추가로 이용하시면 좋을 것 같고 부족하다고 하시면은 이 옆에다가 조금 연장해놓고 이용하시면은 그냥 또 하나의 주방을 갖는 그런 기분이 들 것 같네요. 이런 통로 공간도 넉넉하게 잘 나와 있고요. 야, 이 밖에 있는 창은 이따 나가보도록 하고 안쪽 공간부터 소개를 도와드릴게요. 이 3층 공간 안쪽에 방이 하나 제공이 되어 있거든요. 방부터 한번 볼까요? 네, 굉장히 탐나는 공간이에요. 뭐 제가 만약에 이 집을 산다면은 3층을 제가 쓰고 싶다고 꼭 얘기할 것 같아요. 방들은 전부 다 이렇게 볕이 다 잘 들어오는 쪽으로 다 배치를 해놨네요. 난간도 투명유리로 이렇게 시공을 해놔가지고 개방감도 굉장히 좋네요. 그리고 안쪽에 있는 이 환기창도 같이 열어놓고 이용하시면은 이렇게 맞바람으로 환기하기도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쪽에도 이렇게 비디오폰도 볼 수 있겠고요. 그 옆에는 화장실이 자리를 잡고 있거든요. 자, 이쪽도 한번 들어가 볼게요. 여기도 이제 밑에서 보여드렸던 욕실이랑 구조는 동일하게 나와 있는데 타일만 약간 이제 어두운 톤으로 바꿔놔가지고 조금 더 그냥 모던한 그런 느낌으로 인테리어를 해 놓았습니다. 구조는 같으니까 여기까지 제가 생략하도록 할게요. 자, 이제 진짜 마지막 공간이네요. 옥상 루프탑 공간으로 이동해 볼 건데요. 또 이렇게 독일식 시스템 창호가 들어가 있어서 단열에는 걱정이 없는 그런 공간이 되겠습니다. 아, 너무 좋네요.
좀 한 가지 아쉬운 점이라고 하면은 이제 앞에서 보여드렸던 세대가 조금 더 개방감이 좋은 것 같아요. 하지만 이 크기는 동일하게 나와 있고요. 그전에는 여기 이제 스카이 어닝에 설치가 되어 있었거든요. 그런 거 참고하셔가지고 여기도 어닝을 쭉 시공해 놓고 이용하시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PD님이 좋아하시는 이제 지압용 자갈은 안 보이기는 하는데 이 안쪽에도 공간이 널널하기 때문에 앞에 보이시는 식탁 그 이상으로 놓고 루프탑 테라스처럼 이용이 가능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제 카메라 옆쪽에도 수도 쓸 수 있는 공간이 마련이 되어 있고 이 바닥 자체가 전부 다 석재로 마감이 되어 있어서 관리하시기가 굉장히 좋은 그런 현장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집에 들어오시면은 진짜 사돈의 팔촌의 친구분들 다 초대해 놓고 여기서 파티를 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 뒤쪽에 숲도 쭉 바라볼 수 있으니까 진짜 힐링되는 그런 현장이니까 꼭 나오셔서 한번 보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이렇게 오늘 경기도 광주시 신현동에 위치한 고급 단독주택 소개를 도와드렸는데요. 오늘 현장 같은 경우에는 이 신현동에서도 알아주는 드림 21의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 고급 주택들이 모여있는 단지다 보니까 이 앞에 들어올 때 차단기를 열고 들어와야 돼요. 그래서 이 단지 들어오는 도로도 굉장히 또 쾌적하게 이용이 가능하고요. 오늘 보여드린 현장 같은 경우는 한남동에 이제 고급 주택을 디자인하는 디자이너분이 직접 설계에 참여하셨다고 해요. 그만큼 굉장히 차별화된 그런 인테리어를 수가 있었습니다. 분양가 같은 경우에는 15억 7천만 원으로 앞에 소개했던 이제 1차 분보다 한 1억 이상 가격이 내려갔어요. 그래서 가격적인 메리트도 어느 정도 좋아졌으니까 오늘 소개해드린 현장 꼭 나오셔서 직접 눈으로 보시면은 정말 마음에 들어 하실 것 같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소개해드린 내용은 영상 더보기에도 잘 기재가 되어 있고요. 다른 궁금한 점이 있다고 하시면은 위 번호로 연락주시면은 자세하게 안내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럼 저는 더 좋은 현장에서 인사드리도록 하고요. 오늘도 제 영상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